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대한민국 준준형 세단을 대표하는 투싼은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준준형 SUV입니다.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투싼의 인기는 상당히 높죠. 누적 판매량이 690만 대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수출하면 국내 차량 중에서는요, 아반떼, 액센트, 소나타,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차량인데요. SUV 세그먼트에서만 본다면 단연 1등이 바로 투싼입니다. 국내에서 스포티지와 함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체급 대비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넓은 트렁크 적재 공간 등의 장점으로요. SUV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뭐 누구나 한 번쯤 투싼을 고려해 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았던 시절도 기아차의 셀토스의 등장으로 긴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형 SUV를 출시한 셀토스는 출시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만들었는데요. 비싼 가격 논란도 잠시 순식간 소형 SUV 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9월 달에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면요. 셀토스는 무려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6,109대가 판매가 되면서 3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싼의 경우 2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26위를 차지했는데 1,620대를 판매했습니다. 셀토스가 4대 팔릴 때 투싼은 겨우 한 대가 팔리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격을 비교해보면 셀토스는 1,929만원부터 2,813만원이죠. 투싼은 2,255만원부터 3,293만원으로 트림별로 한 200만원부터 3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을 고려해봤을 때 체급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리는 차량이 된 것 같습니다. 상품성이 떨어진 투싼은 4세대 풀체인지를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세대 투싼은 어떻게 변신할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르면 2020년 2분기 정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4세대 투싼이 출시 시점을 고려했을 때 예상보다도 빠르게 위장막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처음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경우 위장막 커버로 완전하게 가려져 있다 보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현대차의 다른 SUV처럼 반전된 형태의 헤드램프와 안개 등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투싼도 이렇게 적용되겠다, 이 정도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는요, 전면부 위장막 커버가 제거가 되면서요, 전면부 디자인의 핵심인 헤드램프와 그릴 등의 디자인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팰리세이드 콘셉트였죠. 콘셉트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루펠로즈 콘셉트가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은 신형 소나타와 그랜저 아이즈 페이스리프트 새롭게 출시가 되죠.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7세대 아반떼 그리고 4세대 투싼까지 루펠로즈 콘셉트 디자인이 순차적으로 적용 및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자동차 매체인 카스쿱스에서요, 4세대 투싼의 예상도를 공개하였습니다. 예상도의 이미지는 누가 이 차량이 투싼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요, 완전히 새로운 SUV처럼 보이는데요,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스쿱스가 예상도를 자주 공개하는 매체가 아닌데요, 투싼의 관심과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장막 차량을 좀 정리해보면요, 처음 1차로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는요, 헤드램프와 안개 등이 서로 반전된 최근의 트렌드인 SUV 트렌드인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는 헤드램프와 그릴의 디자인이 노출되면서 전면부가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위장막이죠, 3차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 측면부와 후면부의 디자인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경우
측면부와 후면부까지 두텁게 위장막 커버가 붙어 있었죠. 이러한 위장막 커버가 제거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위장막 커버와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일찍 출시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요. 새롭게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측면부에는 다섯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캐릭터 라인입니다. 캐릭터 라인은 차량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측면부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보시게 되면 전면부부터 후면부까지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캐릭터 라인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 라인은 대형 차량보다는요, 중소형 차량에서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캐릭터 라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도를 좀 바꿔서 보면요, 특이하게 전면부의 경우 보닛 디자인이 이렇게 둥그렇게 라운드로 처리가 되어 있죠. 1열 도어 쪽 캐릭터 라인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갈매기의 날개처럼요, 양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덕분에 입체적인 볼륨감을 만들어냅니다. 측면부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체감이 느껴지는 볼륨감입니다. 앞바퀴 휠하우스 상단부와요, 뒷바퀴 휠하우스 상단부가 자세히 보시면 볼록하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러한 디자인 특징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도요타 HRD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의 디자인이죠. 또한 럭셔리 SUV인 람보르기니의 우루스와도 이러한 디자인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루스가 듣게 된다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루스의 가격이라며 투싼 한 10대를 사고도요, 또 파츠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남을 만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국내 SUV 중에서요, 입체감과 볼륨감이 이 정도로 강조된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4세대 투싼의 디자인은 주목받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디자인은 젊은 층에서 좀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측면부의 세 번째 디자인은 D필러 형상입니다. SUV에서 D필러의 디자인은 5인승과 7인승을 구분짓는 역할도 하죠. 또한 밋밋한 측면부에 포인트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5인승 기반의 산타페와 3열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7인승, 8인승의 팰리세이드의 D필러의 디자인을 보시면요, 두 차량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7인승 또는 8인승의 경우는요, 3열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3열 탑승자가 답답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요, 개방성을 높이는 디자인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형 SUV 산타페의 경우 보통 이런 쿼터글라스의 디자인이 좀 위로 올라가거나 좀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이 적용되지만요, 팰리세이드와 같은 차량은요, 훨씬 넓은 사이즈의 창문이 적용되면서 3열 탑승자도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하게 되면서요, 답답함을 덜 느끼게 되는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곧 출시될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의 경우 D필러에 전용 배치가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V80만의 상징적인 느낌과 함께 D필러 디자인의 위로 솟구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덕분에 스포티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의 네 번째 특징은 리어 윈도우 좌우에 적용되는 디자인입니다. 해당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현재만 사진으로는 예측하기 좀 힘들지만요, 감히 좀 예상해 본다면요,
검정 색상 몰딩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에서 아쉽게 만나볼 수 없지만 쉐보레의 블레저 같은 차량을 보게 되면요, 디필러와 루프가 만나는 부분을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느낌의 검정 색상의 몰딩이 여기에 적용이 되었죠. 따라서 차체가 좀 윗부분이 좀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캐릭터 라인이 루프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마치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4세대 투싼에도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될 걸로 예상합니다. 측면부의 다섯 번째 특징은 휠아치 디자인입니다. 평소에 보던 SUV와 조금 다른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 SUV의 휠아치가 대부분 반원과 같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4세대 투싼의 휠아치는 마치 지프의 차량에서 적용된 것 같이 각진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지프의 레니게이드, 컴패스, 체로키 등 이런 디자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쉽게도 플래그타입 사이드 밀러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상위 차량과 일부러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어떻게 변신할까요? 지난 영상을 알려드릴 때만 해도요, 위장 마커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후면부에도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테일램프의 디자인입니다. 현행 투싼의 테일램프는 가로 타입이죠. 좌우가 분리돼서 나눠져 있는데요, 중간에 엠브럼이 위치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4세대 투싼은 테일램프가 중간에 이어지는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위장막 차량에서 세부적인 디자인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요, 최근에 출시된 모아비나 셀토스와 같은 차량을 보시게 되면 테일램프 중앙이 연결되는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셀토스처럼 크롬바를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테일램프 그 자체가 그대로 연결되는 마치 모아비의 차량과 같이 연결되는 두 가지의 형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번호판의 위치입니다. 번호판도 위치에 따라서 차량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 보수적인 느낌의 대형 세단의 경우 하단부에 번호판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액티비티한 느낌을 강조하는 경우 번호판을 트렁크 중앙부에 배치하게 되죠. 현행 투싼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현행 투싼보다도요 한참 위로 번호판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머플러의 디자인입니다. 테스트 차량에서 원형 머플러나 보통 수도꼭지 머플러가 적용되는데요, 위장막 차량을 보면 현행 투싼과 상당히 유사한 듯한 느낌의 듀얼 싱글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플러는 이러한 디자인을 봤을 때 양산차에 그대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 측면부의 다섯 가지 디자인 특징과 후면부의 세 가지 디자인 특징을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 4세대 투싼에는 3세대까지 제공하지 않았던 숨겨진 재밌는 새로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히든 라이팅입니다. 히든 라이팅은 신형 소나타에서 처음 선보였죠. 그리고 셀토스에서도 이러한 히든 라이팅이 선보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시될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도요, 헤드램프와 그릴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연결된 히든 라이팅 기술이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4세대 투싼의 경우도 히든 라이팅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인승 출시 여부입니다. 준중형 SUV 크기에 7인승이 적용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 되죠. 하지만 외신을 통해서요 7인승 출시 소식이 들리기도 있는데요, 차체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커진 차체는 거의 구형 산타페 DM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타페 DM의 경우 7인승을 제공했었죠. 따라서 4세대 투싼에 7인승 자체가 추가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고우평이 뭐 인스퍼레이션 그리고 고성능 N까지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출시되는 새로운 소식은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3부 영상에서는요 4세대 투싼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